제가 인생을 하도 복잡하게 살았어요. 그 뭐 소개하고 할 때는 부끄럽습니다. 뭐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제가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고 제가 지금 서울 올라가는 티켓팅 때문에 인사 말씀을 생략을 하고 이제 그 본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시는 게 요즘 세상 신문이나 뭐 이런 거 보실 때 짜증나고 그러시죠? 여러분 그 세상이 복잡할까요? 편안할까요? 복잡해요? 예. 그럼 세상이 복잡할까요? 내 머릿속이 복잡할까요? 예. 세상은 늘 복잡했어요. 근데 우리는 내 머릿속이 복잡한 걸 세상 복잡한 거와 자꾸 묶여서 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복잡해졌습니다. 눈을 뜨면은요, 신문, 방송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늘 여러분 요즘에 그 윤모 씨 때문에 아마 그 뉴스만 보는 순간 짜증이 날 거예요. 근데 짜증나서 내가 손해를 볼까요? 그 사람이 손해를 볼까요? 내가 손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런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그 칼럼을 썼는데요. 여러 가지 그 저한테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고건충님 모시고 그 한국환경연합하고 일반환경단체하고 선상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 학자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한국인을 위안부로 자기들이 데려간 적이 없다. 그 무슨 얘기냐? 한일 합병이 됐기 때문에 한국은 그때 일본 나라였고, 그러니까 일본 여자를 데려갔다 이 주장입니다. 그 말 같지 않은 요설이라 제가 단상에 올라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인간 시장을 쓰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나 혼자라도 쳐들어가고 싶은 나라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 내가 또 지금 일본을 혼자라도 쳐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쭉 배경 설명을 했는데 동시통역했습니다. 아무도 항의하지 않고 일본 학자 몇 시에 끝나고 나니까 미안하다. 우리나라도 저런 학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칼럼 마무리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초콜릿은요, 우리가 사먹는 초콜릿은 1,000원짜리 초콜릿을 카카오 농민은 20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농민은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그걸 따는데 걔들은 5원밖에 못 받습니다. 걔들은 평생 초콜릿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중간상인과 회사가 다 착취를 하고 그 아이들과 농민들에게는 절박한 가난을 팔아먹은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누구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위안부 할머니를 팔아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화를 낼 거냐 안 낼 거냐 하는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공분인 경우에 개인적 분노가 아니고 사회적 공분인 경우에는 분노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 분노는 해봤자 나만 병들게 됩니다. 그런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두를 먼저 하나 던지겠습니다. 불과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 귀신 도깨비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만큼 귀신 도깨비가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천정을 한번 쳐다보시죠. 이 전기불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귀신 도깨비가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 인도, 네팔, 필리핀, 민다나오, 밀림지대,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런 데 제가 여행 다니다 보니까요, 지금 귀신 도깨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귀신은 밝은 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두운 곳, 홀로 있을 때, 두려울 때, 무서울 때, 마음이 괴로울 때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이 귀신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요, 서울에서 보니까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가 십수년 전에 귀신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래된 건물이죠. 어떻게 된 거냐면요, 맨 마지막에 퇴근하던 여성 때문에 그랬는데, 그 직전 여성이 화장실 갔다가 나오다가 그 휴지를 꺼내서 쓰고 쓰는데 휴지가 잘못 꽂아놔서 뭉칫째 빠지니까 살짝 올려놓고 퇴근했는데, 마지막 여성이 퇴근하려고 화장실 들어갔는데 문이 열리니까 바람결에 뭐가 우르르 소리가 나니까 엄마하고 집에 갔다가 이튿날 와서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밤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 요 한마디에 그 화장실에서만 귀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서울대학 교수하셨죠, 풍수하는 최창조 교수를 초대해서 해결해 달라, 그분이 인터뷰를 하고 한방에 그랬습니다. 지금 이 건물도 그렇지만은요, 이렇게 좀 큰 데는 옛날 건물들은 밖에 스위치가 있는 게 아니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안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걸 싹 없애고 문을 열면 저절로 전등이 켜지게 바꿨더니 귀신이 싹 사라졌습니다. 자, 귀신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죠? 내 마음에. 어두울 때, 아플 때, 힘겨울 때 생기지 밝을 때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귀신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나쁜 귀신 없는 게 좋아. 근데 쓸만한 귀신이 있잖아요. 알라딘 램프의 요정, 그 다음에 뭐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맹이 가진 그 도깨비, 이걸 한 마리쯤 데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전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이 그 결론에서 이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화두는요, 여러분 해적선 영화 보시면 해적선 선장은 다 옛날 말로 애꾸눈이죠. 그죠? 왜 그럴까요? 눈 다쳐서. 아니면은, 부하들에게 험상궂은 표정을 지어야 말 잘 들어서. 아니면은, 만한 경우에 긴 거 보려면 한쪽 눈 감아야 되니까. 네. 아니에요. 해적선 선장은 두 눈이 다 멀쩡한 사람인데, 안대라고 삽니다. 안 되려면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쪽 눈을 감고 하면 이제 거리감이나 어지럽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왜 해적선 선장을 안 되려 했느냐? 자, 옛날에요. 옛날 해적선 선장 시절에는 전기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실에 뛰어들어가면 깜깜해요. 근데 이 여기 의료인들 계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 눈은요, 망막 세포는 원추 세포와 간상 세포라는 게 나눠져 있어서 밝음과 어둠을 분리하는 기능이 달라요. 깜깜한 곳에 혼자 들어가면은 10여 분 정도 있어야 사물을 정확히 분간합니다. 자, 근데 선장이 남의 배를 쳐 들어갔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숨어 있던 적의 칼로 푹 찌르면 죽습니다. 자, 짐작하셨죠? 자, 어두운 곳에 들어가는 순간 안대를 빼면 바로 보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바보가 아닌 선장이 그러면은 부하를 먼저 디비러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죽어도 부하가 죽죠. 그러면 왜 부하를 안대를 보내고 지가 먼저 문을 열고 안대를 빼는 줄 아세요? 두목은, 지도자는, CEO는, 국가 지도자는, 그 다음에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불편해도 안대를 하고 있다, 뛰어들어갈 때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두목입니다. 먼저 들어가야 지도자입니다. 먼저 들어가야 국가를 통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가 먼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을 들어보내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멋지게 사시려면 마음의 눈은 반을 감아주셔야 돼요. 한쪽 눈을. 근데 육신의 눈은 두 눈을 바로 뜨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다시 태어나면 지금 살고 있는 그분하고 사실래요? 죄송해요. 괜히.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거울 보고 이길 때까지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실래요? 이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하고 계세요. 누구랑 하는 줄 아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끼리예요. 어떻게 하느냐? 부부가요. 갈등이 없고 미움이 없고 화가 없고 늘 좋기만 하다면 그건 부부가 아니고 물건끼리 사는 겁니다. 네. 부부는 두 사람이 다 정신이 멀쩡하기 때문에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란 말이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제 부부싸움은 뭐냐면 상대를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고 비슷해지려고 하는 노력의 모습이 부부 갈등인 거예요. 근데 싸움은 선수끼리 하는 건데 싸움만 해야지 왜 자기가 심판을 겸임하냐고. 겸임하면 승부가 날까요 안 날까요? 누가 하나 죽으면 나요. 근데 죽기 전에 해결하려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상대의 마음을 정말 훤히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상대의 마음을 100% 훤히 알면 두 부부가 한 집에 며칠 못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마음의 눈을 반을 감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직까지 살아계시다면 부부가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기적을 일군 겁니다. 근데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 밥 못 먹고 간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멀쩡하게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적을 일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기적을 일구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되게 한국인들은요, 특히 인생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정답이 없습니다. 인생은 정답이 없고 명답을 찾는 게 인생입니다. 만약 정답이 있다면 세계 인구가 지금 한 77억 됐죠? 그러면 정답이 77억 개는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러면 명답을 찾아야 되는데 인생의 명답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인생은 두 번 못 살고 이게 마지막이고 더 이상 살 방법이 없고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죽으러 가고 있어요. 죽으러 가고 있어요. 죽음이 없다면은 여기 스님 계신데 종교, 철학, 문학, 예술 이런 인문학이 생길 방법이 없어요. 죽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밖에 못 살고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인생의 명답은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나요? 네. 잘 놀았다면 거의 거짓말이에요, 한국인. 왠 줄 아세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절박하고 가난하고 지하자원이 없고 교육시스템도 없었고 강대국 틈바가니에 수도 없이 당해만 왔고 동족 전쟁을 했고 정치적 격변기를 수없이 겪은 세계에서 가장 애절하게 산 민족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느라고 직장생활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자식 키우느라고 그 다음에 직장만 하느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살만 하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미래가 걱정해요. 그래서 한국인은 평균 수명이 늘어난 덕에 죽기 전에 10여 년간 전부 병자로 삽니다. 여러분 댁에 가서 약봉지 한번 열어보실래요? 오늘 엄청나요. 제가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요, 여행 가보면은 밥 먹고 나서 약을 한 주먹씩 먹어요. 3년 전 기록만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1년에 의약품 도매가로 총 소비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아까 약학 전공한 교수님 계셨죠. 1년 총 한국인이 5천만 명이 사 먹는 약의 도매가 총량이 무려 20조 원입니다. 그리고요, 세계의 질병 코드, 질병의 종류가 지금 14,200개나 돼요. 병의 종류가 현재까지, 이 코로나까지. 근데 12,400개에 관한 모든 의약품이 대한민국에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그만큼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노출이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쉽게 그냥 못 놀아서 그런 거예요. 놀지 못해서 애절하게 산 세월이 길어요. 대한민국이요, 그 절박한 나라가 지금 3050 국가가 됐어요. 3만 달러 돌파, 5천만 명 돌파. 이게 세계 일곱 번째 국가인데, 앞에 여섯 개 국가는 모두 식민지를 거느렸던 나라인데, 대한민국만 식민지였던 나라입니다. 근데 세계 기업 10대 강국이 되어버렸어요. 대한민국은 아직도 철조망에 가로막힌 섬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행복해야죠. 여러분,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절박했는데 지금 이만큼 살면 행복이 지겹도록 넘쳐야 되는데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보세요. 세포를 보호하는 세포 끝에 텔로미아라는 게 있어요. 이 텔로미아랄까요? 한국인은 세포 분열할 때마다 이렇게 물론 조금씩 짧아지는데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얇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텔로미아를 보호하는, 세포를 보호하는 텔로머라제가 있는데 이 텔로머라제가 흐물흐물해졌어요. 지금 세계적인 의약팀과 세계적 기업이 지금 텔로미아와 텔로머라제를 연구하고 있고, 텔로미아는요, 2009년도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국인이 이게 짧아졌어요. 그러면은 이 짧아진 것을 이게 두툼해지는 방법이 없는 줄 알았는데 현대의학에서 밝혀졌어요. 두툼해지는 방법이 있다. 이건 제주장이 아니고 미국과 캐나다의 세계적 석학들이 이미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끝낸 겁니다. 이 텔로머라제 같은 것을요, 이 지금 생쥐실험이 끝났거든요. 주입을 했더니 20개월 된 생쥐는요, 사람 나이로 60살이에요. 근데 얘를 주입을 했더니 사람 나이로 14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흰털이, 늙은 쥐는 흰털이 검은 털로 바뀌고 이 두뇌 크기가 젊은 쥐의 크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그 연구에서요, 부탁인데 오늘부터 제발 10년 정도만 늙지 마세요. 10년 정도만 아프지 마세요. 그럼 이거 개발된 거 그때 주사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늙어서 맞으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지금 건강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잘 노는 수밖에 없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이 잘 노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죠.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이제 식사하셨으니까 전양치질 하고 왔어요. 그 초침 있는 시계를 놓고 양치질 한번 해보세요. 댁에 가셔서
3분 무지하게 길어요. 3분. 근데 꼭 해야 할 양치질은 3분이 그렇게 긴데 안 해도 그만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 건 1시간이 짧아서 연장하고 연장해요. 왠 줄 아세요? 노래방은 재미가 있는데 양치질은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인생을 바꿔놓고 보세요. 저 골프 하시죠? 제가 지난주에 여기 대구 와서요, 아니 여기 부산 와서 그 후배 교수들하고 여기 지금 그 골프장 두 개 기억을 못하는데 LPGA라는 그 붙은 골프장이 있더라고요. 네? 예, 예. 자, 골퍼는 돈을 내고 걷죠. 꼭두 새벽에 돈을 잃으며 비가 와도 겨울에 추워도 악을 쓰고 가요. 근데 캐디는 돈을 받고 갔는데 돈을 받고 갔는데 재미가 없어요. 캐디는 돈을 내고 갔는데 재미가 있고. 그럼 뭐예요? 골퍼는 즐긴 거고 캐디는 일한 거예요. 돈벌이에요. 그럼 캐디는 이게 없어요. 보세요. 캐디는요, 너댓 시간 동안 대책 없이 친절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는 걸 보세요.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세계적 석학들을 초빙해가지고 15살 먹은 침팬지를 4년간 140개, 물론 영어죠, 가르쳤어요. 4년 뒤에 이 침팬지는 말을 할 줄 알아요, 가르치면. 이 저 침팬지는요, 개와 늑대 DNA 차이는, 늑대가 개가 된 거잖아요, 1.8%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사람과 침팬지는 1.6%밖에 차이가 안 나요. 훨씬 가까운 존재예요. 근데 이 침팬지가 4년 뒤에 영어로죠, 드디어 말을 시작했어요.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뭐 밥줘 엄마 뭐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가 있는데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답이 나올 겁니다. 제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충청도 사람인데 여기저기 그